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그루밍을 게을리 해가지고 엊그저께 항문 주위가 좀 헐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틀 정도 약 먹고 염증이 바로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병원 치료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물이 항생제랑 이거 투약 보조용 젤리 같은 건데 여기다가 약을 섞어서 먹이라고 했는데 이게 평소에 먹던 게 아니라서 머리가 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섞어주고 있어요. 약을 먹으면은 변이 좀 묽어진다 그래가지고 영양제도 같이 섞어주고 있어요. 머리만 주면 조이도 서운할 것 같아서 반반 나눠주는 중이에요. 좀 쓴맛이 나서 잘 섞어줘야 돼요. 빨리 줘. 먹고 싶어? 빨리 먹고 싶어? 또 오세요. 얼른 먹어. 조이야,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머리야, 남기지 말고 싹싹 다 먹어야 돼. 응? 그래야 안 아프지. 어, 그저 먹네. 맛있어, 머리야? 좀 씁쓸해? 다 먹어. 더 먹어. 옳지. 루카스 키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한두 달만 지나면 옷이 작아져요. 봄에 새 학기까지 계속 입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기모 없는 맨투맨하고 그다음에 기모 없는 후드티하고 이렇게 샀어요. 루카스가 일본에 살면서 영어를 먼저 배우고 한글을 나중에 배웠더니 학교 다니면서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글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겨울방학 동안에 한글 연습을 좀 많이 하려고 문제집을 구입했어요. 이거는 글씨 쓰기 연습하면서 띄어쓰기도 같이 익힐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이거는 이렇게 낱장으로 된 문제집이에요. 매일 풀 분량만큼만 이렇게 뽑아서 할수 있는, 어디 여행 가거나 할때 문제집을 잘라서 많이 가지고 다녀서 아예 이렇게 한 장씩 뽑아서 쓸수 있는 문제집으로 나온 거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1학년 1학기 문제집으로 구입했어요. 아, 많이 시킨 베스트 메뉴 아니야? 포키 라이스 볼. 시끄러워. 스무디 먹어야겠다. 난 청포도. 바닐라 쉐이크도 먹고 싶다.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음료 두 잔씩 마시라고. 왜?
이 핑계로 가방을 사야겠어. 파우치를 아니, 위해서 가방을 사러 가는 거야 이제? 널 안 본다고. 아 다리 봐 다리 봐. 야 이 이모 필터 안 쓰는 이모야. 네. 나 왜 사진 찍어주지? 이모는 필터 같은 거 없어. 맛있어. 여기 누가 오자 그랬어? 아 진짜 찾기 힘들어. 맛있나요? 꽈놀레 먹고 싶어. 떨어뜨리지 말고. 다 이거해줘 이거. 거야. 알았어 시켜. 일단 두 개. 어, 야 이 위에 있는 것도 맛있어 보여. 밥 먹고 왔잖아. 야 밥 안 먹은 기분이 들어. 그러면 케이크 뭐 할까 먹어? 레몬머레. 네, 이거 딸기도 먹고. 딸기도. 레몬이랑 딸기만 딸기. 그래. 그냥 플랫 화이트. 먹을 때 불편할 것 같아. 아, 엄청. 맛있지? 이 와중에 사요? 사라져? 어, 아니 사라져? 이거 불안해. 마음이 급했어 지금. 양말 신을 거야? 아 귀여워. 살구나?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어디서 데리고 와? 찍을 수가 없다고 지금. 아 예쁘다. 필터 왔어. 아빠. 아 예쁘다 귀여워. 이러려고 오는 거지 뭐. 맞아. 가득시요. 야 이만큼 주면 소주 넣어야 될 것 같잖아. 가득 주라고. 와. 짠. 어 이거 한 번 더 찍어줘야지. 어? 다시 짠. 다시? 어 짠. 체력이 부럽다. MLB에서 나온 미키마우스를 사고 났더니 구찌에서도 미키마우스 컬렉션이 나오고 자라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라에서 루카스 거를 몇 개 샀어요.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 미키네요. 이거는 미키마우스는 아니고 내복이에요. 지금 아침 8시 반 정도 됐고 이제 출발했어요.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스키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벌써 옷 다 벗는 거야? 내복만 입을 거야? 아 넓다. 방이 이렇게 두 개구나.
어, 거의 돌잔치인데 지금? 우와. 예쁘다. 오늘 방문객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 스키 강습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워터파크에서 놀려고요. 우와 이거 같이 가. 엄마 먹으라고? 아, 바나나 우유도 사올걸. 어? 바나나 우유 누가 버리고 갔어. 보니까. 짠. 고생했어. 케이크 커팅도 해야지. 이거. 엄마 여기가 자꾸 감기라고. 맛있다. 이게? 맛이 괜찮더라고. 열심히 해. 목소리가 크고 배가 찢어질 것 같다는. 넌 찢어져도 돼. 이건 들어가. 깨어있는데 깨어있지 않은 기분은 뭐지? 까치머리 빨리 먹어라. 너도 퉁퉁 부었냐 얼굴이. 까치머리 빨리 먹어. 싫어. 나갈 거야. 아, 카페인이 들어가니까 살 것 같아. 너무 카페인이지. 뭐 하는 거야? 공기 너무 차가. 왜? 웃기기 힘들다. 우와 잘 탄다. 여기 올라가는 기분. 제티도 이빨 두 개네. 너도. 올라간다. 오전 스키를 다 타고 반납을 마치고 숙소로 가고 있어요. 들어오면서 주차장에 차
차에다가 짐 다 넣어버렸어요. 점심을 먹고 들어와서 좀 쉴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물놀이 하고 아침부터 스키 탔더니 진짜 피곤해요. 하는 것보다 뼈가 부러질 것 같아. 집에서 엄청 많이 하고 왔어. 다 절반 예전에 해놓고 그다음 아? 우리 2차 샀는데 언니 엄청 많이 샀어. 언니 엄청 주셨다. 소주 가게인데? 일어나자마자 뭐하냐? 일어나자마자 게임하는 거야? 숨바꼭질 다 했어? 4시 천천히 이동해주세요. 우와 멋있다. 아주